네, 시타타. 네, 시타타라고 뭐 시타르타도 하는데 이게 의미적으로 뭐냐면 뒤에 분명 여긴 뜻은 나오지 않지만 앞에 보면 30페이지 보면 밑에 이게 어떤 시 같은 문구 그 바라문이 찬탄하는 그 내용 바로 위에 보면 여덟 바라문은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 찬탄하였다. 그 위에 보면 왕자님은 어떤 목적이든 다 성취할 것입니다.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게 이름을 딱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면 목적을 성취한 자. 소원을 이룬 자, 뭐 소원 성취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치타타가, 이게 시타르타, 시타타가 이게 그래서 처음에 여기 뒤에도 내용을 보면 예언이 그렇죠. 이왕그 시타르타께서 그 시타르타가 만약에 왕의 길로 가면 전륜 성왕은 그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륜 성왕이 되던가 아니면 만약에 수행을 가면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선인이. 그래서 그 정관왕 시달타의 왕이 시발타의 아버지께서 걱정하던 게 전륜성왕으로 가는 거는 본인의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출가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본인의 왕위 계승을 누가 할 건가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면 인도에는 원래 이렇게 왕이건 누구건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려고 많이 수행을 그런 문화 풍토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처음에는 학습기 인도에서 그 다음에는 가주기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배우는 식이란 거 학습 가주기 집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사는 시기 그리고 임석이 이제 임석이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나는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시기인 거예요, 임석이가. 그리고 마지막이 유행기. 유행기는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마지막에 그거를 다른 분에게 전파하는 거. 그걸 유행기라고 합니다. 이게 인도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인도의 문화예요. 이게 부처님, 그게 워낙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유행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떠날까봐 그 정반왕께서도 걱정을 하고 굉장히 많이, 시타타가, 태자가 좀더 편하게 누리시도록 그 왕궁도 세 개나 그 계절에 맞게 왕궁도 뒤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왕궁도 세개 지어서 좀더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그 태자로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쓰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태어난 것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이 시타르타 태자는 중간에 선인이 그렇게 예언하고 선인이 또 아시다 선인께서 굉장히 슬퍼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선인은 나이가 500명의 제자가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갓 태어난 시다타 태자가 이렇게 깨달음을 이룬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없다는 걸 굉장히 슬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얘기하니까 그 정반왕이 뭐 때문에 우냐 하니까 말 그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태자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내가 그 옆에 그 깨달음을 듣고 있지 못함이 너무나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겠죠. 근데 우리는 앞에 이게 누가 있으면 그게 보일까요? 저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저도 정말 지혜가 이만큼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좀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고 좀 더 편견이 없고 내가 집착이 없고 내 스스로의 오만, 자대함이 없는 그런 수행자가 되려고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교대학을 공부 같이 하시면서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그거거든요. 예,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편견 없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편견이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편견에 의해서 내가 왜곡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비행기를 타더라도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타면 비행기가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일럿이 하는 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일럿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항로를 설정하는 거래요. 항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항로. 그러면 항로에 설정되면 비행기는 그 항로대로 가고 있대요. 그런데 중간에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서 항로가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변경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파일럿이 해야 되는 거는 항로가 변경된 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게 기본 파일럿이래요. 파일럿은 계속 막 보통 짧은 1분만 가도 1시간, 2시간 가잖아. 그 비행기를 이렇게 하고 막 일반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파일럿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륙할 때 이륙하는 거. 그 다음에 설정, 항로 설정. 그리고 착륙할 때. 가장 큰 일이 이게 세 개래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중간에 이렇게 변수가 자꾸 항로가 조금씩 이탈되면 그거를 다시 돌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륙은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착륙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뭘로 이게 항로를 다시 할까요? 예. 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항로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도 어떤가요? 내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법이란 게 따져보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어떠냐? 잘못 오해를 해요. 내 스스로가. 아, 이거라고. 저거라고. 그래서 불교적으로도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부처님 시대에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저기 상자부 불교에서 하나만 있었지만 부처님 때 부파불교에서 파가 이렇게 그 부처님이 가르치지만 이념이 달라서 부처님 자꾸 파가 이렇게 생겨서 부파불교라는 시대가 된 것처럼 생각은 자꾸 변하거든요. 근데 내 그거를 제대로 내가 스스로 보려고 하는 내가 되었을 때 그 근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거를 제대로 바라보려고 했을 때 내가 파일럿이 항로를 제대로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불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부정사 불교대학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께서도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그리고 이게 꼭 불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불교의 기본은 윤리적으로 제대로 바라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게 부처님을 약간 신화적인 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신화적으로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믿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법을 나를 따르고 법을 따르라. 이게 너를 믿고 법을 믿어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부처님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신 법을 따르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 법을 공부하는 너를 자기의 법기 스스로에게 귀하고 스스로 법에게 귀하라 하는 거예요. 잠깐만 자기의 법기에 하는데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잖아요. 이 등이 이 등이잖아요. 이거 지금 한자로 쓸 수밖에 없어서 이 등이거든요. 등불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변한 말인 건 아세요? 모르시죠? 네.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네. 원래는 이게 루빠라는 말로서 이거는 중국에서는 이 등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인도에는 계절이 세 개만 있잖아요. 무슨 계절 있죠? 예? 네? 여름 겨울 하나 우기 세 개가 있어요. 잠깐 또 상식을 얘기하면 안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하안거 동안거 있죠. 이게 이 북방불교 이게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데 북방불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거가 동안거 하안거 동안거가 있어요. 이게 여름에 하는 거를 하안거 겨울에 하는 동안거 근데 인도는 우안거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우한거가 생기게 된 이유도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신도들이 부처님께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래라. 그러니까 우한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는 것 우한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비가 문제가 있었어요. 비가 문제가 있었어요. 비. 그러면 이 비와 관계면 이게 등이란 게 아니고 원래 섬이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에서 필요한 단어는 이런 섬이란 단어보다 이 등이란 단어가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섬이라는 거는 스스로의 섬이 되라는 의미예요. 스스로의 섬이 되라. 이게 피난처가 되라는 의미예요. 피난처. 섬이라는 건 비가 많이 오면 피난할 곳은 섬이잖아요. 아니면 고산이거든 피난처잖아요. 이게 스스로에게 피난처가 되고 법에 의해서 법의 피난처로 네가 해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북방불교도 되면서 스스로에게 빛이 되라. 법의 빛에 의해서 네가 법의 그 등불에 의해서 네가 제대로 바라봐라 이런 의미로서 약간 내용적으로는 안에는 큰 어떤 그 단어적으로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섬이었다.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 말씀하신 섬이었다는 게 너는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법에 섬에서 네가 스스로 그 피난처가 되고
법에 의해서 네가 피난처에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잘 내가 스스로가 잘 이렇게 중심이 잡혔을 때 밖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제대로 딱 서 있으면 옆에서 밀었을 때 어때요? 잘 안 밀려요. 내가 힘이 없고 제대로 나를 지탱하지 못했을 때 옆에서 밀면 내가 훅 하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몸도 그런데 나의 생각은 어떨까요? 똑같 더 심하죠. 그런 걸 제대로 바라봤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명확하게 좀 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인의 예언 36페이지 아시타 선인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36페이지 태자 시다타 바로 위에 단락을 보면 먼 훗날 누군가의 입에서 세존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길을 가는 이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 소로 찾아가거라. 선인 가운데 으뜸 가는 선인인 그분께 예배하고 최상의 지혜와 해탈을 묻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삶을 실천하라. 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네. 제대로 된 눈이 있는 분이 이렇게 태자를 친견하고 태자께서는 시타타 태자는 이후에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 시기가 왔을 때 제자들에게 태자에게 꼭 찾아가서 가르침을 깨우침을 얻으라는 그런 교훈을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들도 다 갔을까요? 다 갔을까요? 아, 안 갔겠죠. 네. 부처님의 제자인 사람들도 부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인 사람도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제자들이라고 다른 아시다 선인의 제자들이라고 과연 그렇게 다 부처님이 그 깨달았다고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했을 때 다 갔을까요?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런 시기를 제대로 잘 장악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호화로운 궁중 생활과 성문 밖의 고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 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정반왕 수다나 왕은 태자와 태자비를 위해 람마, 수람마, 수바라는 세 개의 궁전을 지어 우기와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기 머물게 하였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수도다나 왕이 정반왕이 걱정을 했던 거죠. 태자가 출가해서 본인 곁을 떠나고 본인의 왕위를 계승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에 우기,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세 개의 궁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좀 더 잘 본인의 왕위 계승을 위해서 지내기를 바랬던 마음이 이곳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 그 시달타 태자는 어땠나요? 사문유관이라는 그 유명한 고사가 있죠. 네 개의 문으로 나가면서 노인을 만나고 병자를 만나고 죽음을 만남으로써 이 삶에 과연 이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깨치고 마지막에
북문으로 가서 수행자를 만남으로써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은 수행자, 이렇게 진정, 이렇게 노병사, 늙음, 병들고 죽음이란 것을 영원하게 없앨 수 있는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그것은 깨달음을 길에 가는 거 이게 출가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그래서 구도의 길을 그 후에 바로 구도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의 길을 나섰을 때 페이지는 60페이지입니다. 제자가 원래 마부가 있죠. 마부가 찬나라는 마부예요. 찬나가 부처님과 끝까지 수행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근데 찬나가 행동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찬나는 부처님의 마부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부처를 이루고 승단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했을 때 이 찬나 마부도 같이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태자 시절부터 모셨었잖아요. 이게 아무리 부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오만함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못 살았다고 해요. 이게 수행 출가는 했지만 부처님 밑에서 이렇게 배움을 계속 출가자로서 삶을 수행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잘 못 살았다고 해요. 이게 어느 본인이 태자 시절이 시다타 태자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만하게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해서 부처님께 거의 많이 혼나고 쫓겨날 뻔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과연 나에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누가 존중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냐,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가요? 외부의 상황에 굉장히 많이 휩쓸려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는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외부에서 나를 존중해 주기 받고 있기를 바라는 거고, 외부의 시선을 많이 돌아가요. 근데 세상은 나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를 보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을 맞나요? 맞나요? 스스로가? 우리가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죠? 8시간 자죠. 평균 한 6시간, 8시간 잘 거예요. 그 정도 안 자나요? 예, 네, 자죠. 그러면 8시간이면 한 3분의 1을, 내 인생에 3분의 1을 잠을 자죠. 그죠? 그죠? 그럼 하루, 여러분들이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100대 시대라고 할게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 3분의 1을 자면 한 33년을 자는 거죠. 많이 자죠. 그죠? 33년을 자는데 그러면 33년 67년 정도 남죠. 그죠? 근데 머리카락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쓸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조사를 한 건데, 예전엔 80년이었을 때 사람 삶이 한 80년이었을 때 머리카락으로 7년을 썼대요. 머리카락에 안 쓸 것 같나요? 안 쓰나요? 머리카락에 7년을 쓰나요?
그렇죠. 머리카락에 아니 아 보살님 그랬더니 거의 하루에 머리카락 몇 번 감아 머리카락을 몇 번 감아요. 예, 하루에 남자는 일반 두 번 정도 감고 보살님들은 한 번 감지만 뭐 미용실도 가고 막 파마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7년을 쓴대요. 80년대. 그럼 100년이면 한 여유가 거의 10년을 써죠. 10년을 쓸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카락에 10년을 쓰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몇 시간, 몇 년, 몇 개월, 몇 년이 될까요? 있나요, 솔직히? 솔직히 나를 바라보는 시간. 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하고 등등등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나한테 준 시간인가요? 이렇게 평소에 나한테 주는 시간 같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게 나한테 주는 시간인가? 예? 예? 나한테 준 시간인가요? 저는 이 몸뚱이에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 몸뚱이에. 이게 나에게 준 시간이 아니고 그냥 몸뚱이에 준 시간이란 거예요. 이게 나에게 준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 지금 있는 거를 뭐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에게 정말 주는 시간은 우리가 불교적 얘기하면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책을 보는 거는 그냥 근데 책을 보므로써 내가 그냥 책 뭐 약간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책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명상이라는 거는 꼭 어느 한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명상이 아니라 그 안에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와선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좌선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 순간에 바라보면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신발을 벗는 거 바라보셨냐고.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삼문유관 하기 전에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바라보는 게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고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게 무언가를 본질을 바라봤잖아요. 그게 명상이라는 거, 본질을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바라볼 때 본질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에 7년이라는 시간을 해서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쓰는데 그렇게 소비하는 거는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머리카락을 하고 있을 때 미용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거를 과연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리카락 하니까 그냥 머리카락 그냥 냅둬라 그냥 하고 이렇게 있는 건지 그거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부처님의 수행의 시작인 명상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관점이 바뀜으로써 정말 또 부처님 바라보는 관점도 다 바뀌어요. 저도 10여 년 전에 제가 행자 생활을 했을 때 이걸 봤어요. 행자 생활도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봤어요. 이것도 보고 다른 부처님 생애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때에 볼 때의 느낌과 이번에 다시 봤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거든요.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께서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빨리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나의 관점과 달라다고 생각해서 그게 될 분 있어요. 저는 그게, 이건 세상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로 우리는 바라봐요. 근데 내 스스로가 우리는 정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답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가 있는 것 같나요? 네, 저는 단어적으로 약간 설명하면 저는 명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정답과 명답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제 스스로가. 정답은 고정된 답, 변하지 않는 답이라는 거예요. 명답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답이라고 봐요. 이게 부처님의 법은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고 대기설법이잖아요. 상황에 맞게 하는 거고 방편법이라고 하잖아요. 고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의 사고방식은 어떤가요? 이거면 이거야. 이거 아닌 거는 난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부처님이 가르친 거와 굉장히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명답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고정된다고 하는 이 답에 벗어난 것은 나는 절대 용납 못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문에게 지금 시달타 대자가 묻는 겁니다. 사문이여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사문이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새들의 재산이 두 날개이듯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그렇게 떠도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날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애착에 얽힌 삶의 굴레 속에서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친족과 벗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며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해치지 않고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들뜨지 않습니다. 재갈을 물린 말처럼 저 자신을 어미다스리고 태산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해탈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뿐입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태자는 남노한 수행자의 두 발에 정중히 예를 올렸습니다. 네, 이 마음이란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근데 집착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작을 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수행을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것도 제대로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런 집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집착이 아니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 그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집착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집착이라고 내가 그렇게 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수행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그냥 내가 사견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지, 내가 잘못된 인식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가족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을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바라보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가요? 가족들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에게 내가 과연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하는 건지, 나의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과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해심을, 포용을 하고 있는 건지. 부처님이, 우리가 부처님인 따지면, 부처님 당시에선 경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었죠. 이게 부처님 당시에 이게 없었죠. 근데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게 부처님의, 부처님의 헌법 같은 거예요. 법 같은 거. 우리가 얘기한 헌법이 아니고 법. 밖에서 이렇게 하는 법. 마땅히 지켜야 되는 법 같은 건데, 이 법의 제정은 어떻게 됐냐. 아까 얘기한 안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계속 다른 분의 말을, 경청을 하고, 필요하다 하면 그대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 세세하게 별거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뭐, 아무 데서 오줌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 별거 별의별거 다 우리 많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사촌인 제바달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제바달다가 똑똑하고, 부처님의 사촌이고 똑똑하고, 따르는 제자, 무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바달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도 남방불교는 어때요? 탁발이라는 걸 하잖아요. 탁발이라는 거는 그 민중 일반 신도 집에 가서 그 공양을 받아와서 다시 정사 돌아와서 거기서 같이 나눠서 공양을 하는 거죠. 근데 탁발이랑 갔을 때 그 당시에 인도의 문화 중에 하나가, 종교적 그리는 수행적 문화 중 하나가 채식을 하는 거예요. 육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많은 인도에 현재 있는 이런 수행자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 수행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우기도 그 살생을 하지 않겠어. 시작한 것도 우기의 하나 이유예요. 우한 것도 그런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바달다가 하나 청을 한 게 그거예요. 우리도 공양을 받는데 채식만 해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이 거기에서 지금 뻥이 답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그건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유래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채식하는 게 좋지? 북방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채식하라고 하는데 왜 남방불교 당시에 부처님 시대는 왜 채식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지? 그거는 그 수행의 풍토, 당신이 가고자 하는 수행의 방향, 탁발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탁발한데 공양을, 신도들이 공양을 올려주는데 거기서 채식하면 고기나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그 올리고 싶은 게 제한적으로 많이 문제가 제한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탁발의 정신, 그 공양을 올리는 신도들의 정신과는 유배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제바달다에 그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이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만, 이게 옳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 그 문화에, 그 전체 수행의 방향성에 안 맞은 답이 이런 거라는 거죠. 세상에 꼭 옳은 것이 있는 것처럼, 꼭 맞는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인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가족들에게도 좀 너그럽게, 상황에 맞게 조금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설득하시는 우리, 월정사 불교대학 우리 학생, 보살님, 거살님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잠시 일이 있어서 부재하고 상암스님께서 해주실 거고 그 4월달 수업을 하고 이렇게 그때 다시 만나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근념하셨습니다.